안녕하십니까. 테니스넷 운영자 정진아입니다. 우리나라는 복식 문화가 많이 이제 정착되어 있어가지고 단식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단식 경기를. 근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주로 1대1로 이렇게 이제 단식 경기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복식 경기를 즐기지만은 또 복식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또 단식 경기에서 얻는 여러가지 이득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단식 경기의 묘미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단식 경기를 여러분들이 잘 운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레슨을 진행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샷을 상대 코트 안으로 보낼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어떤 여러분들의 테니스 기술이 향상되었다면은 상대 선수가 멀리 떨어지게 볼을 쳐야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 왜냐하면은 상대 선수는 한 번에 모든 각을 커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오픈된 공간이 이렇게 생길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위닝샷을 위해서는 최소한 상대 선수가 코트에서 이렇게 움직여서 멀리 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손이 닿지 않을 정도로 볼을 쳐야 하고 최소한 상대 선수가 움직이면서 볼을 칠 수 있도록 해야지만이 상대방 샷이 리턴으로 다시 돌아오기가 어렵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픈 코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각도 있는 샷을 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도 있는 샷이라는 것은 아마 크로스 코트 샷을 많이 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경기 내용을 이렇게 분석하면서요. 실제 이제 샷을 날리고 난 다음에 어떤 오픈 코트를 만드는 그런 경기 운영 전략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서브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디스코드에서 슬라이스 서브를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보내면은 선수가 이제 사이드로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리턴이 아마 센터 쪽으로 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백사이드 쪽으로 오픈 코트가 생기는 거예요. 이때 이제 그쪽 볼을 보내면 됩니다. 그럼 쉽게 득점할 수 있고요.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이드로 빠지게 되면은 리턴 한 사람이 다시 이쪽으로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이때는 또 반대로 이렇게 역크로스로 반대로 공간이 이쪽으로 빈 공간으로 달려가다 보면 이쪽이 또 빈 공간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반대 코스로도 볼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서브에서 여러분들 스핀 서브, 슬라이스 서브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중요합니다. 오픈 코트를 만들기 위한 전제적인 어떤 샷을 보낼 때에 슬라이스 서브가 굉장히 디스 코트에서 중요하고요. 에드 코트에서 서브를 넣습니다. 넣으면 상대방 백사이드로 이렇게 각도 높은 와이드 코스를 보내는 거예요. 보내면은 상대방이 사이드로 빠져나가잖아요. 그럼 이쪽에 오픈 코트가 생기는 거예요. 이럴 때에 이 선수가 이쪽으로 달려갈 수 있죠. 그죠? 그럴 때는 반대로 대각선으로 또 볼을 또 빈 공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두 군데에 그 오픈 코트가 생겨요. 이럴 때 이건 선택해가지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자신있게 그쪽으로 스윙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쉽게 득점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브를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오픈 코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듀스 코트에서는 슬라이스 서브, 그 다음에 에드 코트에서는 상대방 바깥으로 내보내는 스핀 서브를 구사할 줄 아시면은 훨씬 더 서브 경기에서 오픈 코트를 만들어가지고 위닝 샷을 쉽게 보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우리가 이제 서브를 넣고 랠리가 이렇게 되잖아요. 랠리가 되게 되면은 뭐 크로스 코트 뭐 이렇게 다운드 라인 이렇게 서로 주고받잖아요. 결국은 이런 랠리 중에는 계속 랠리 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겠죠. 실수할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상대방을 좌우로 이렇게 각도 있는 샷을 보내야지만이 오픈 코트가 생기거든요. 그럴 때 이제 쉽게 득점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로크에서도 크로스 코트로 각도 있는 샷을 날리기 위해서 계속 선수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랠리를 하는 과정 중에서도 실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기회를 엿볼 때에 각도 있는 어떤 그 크로스 코트 샷을 날릴 수 있도록 노력하면은 빈 공간이 생겨서 여러분들이 쉽게 득점할 수 있습니다.
경기 운영 전략에서 오픈 코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습니까? 한식 경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랬을 때에 상대방을 코트 밖으로 몰아내서 오픈 코트를 만드는 이런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쉽게 여러분들이 이제 위닝샷을 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아마 단식 경기가 새롭게 느껴지고 재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테니스를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